자, 지금 3과의 내용은 뭐냐면요. 호랑이를 살리자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그 호랑이를 살리자는 방법이 그냥 그, 뭐야, 우리들의 어떤 습관을 바꾸자는 얘기야. 환경보호에 대한 얘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요, can protect,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by ing가 무슨 뜻이었었지? 뭐뭐? 함으로써 란 뜻이었었죠. 스위치 오프 함으로써. 스위치 오프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턴 오프랑 똑같아. 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단지 스위치 오프 턴 오프 끔으로써. 그 라이트는요, 이때는 여기서는 빛들이라고 하지 말고, 촌스럽게 빛들 하지만 조명들이라고 하자. 조명들을 끔으로써 타이거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운드 들릴 건데, 자, 여기도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해석할 때 들리는데 이상하게 들립니다 라고 해서 부사처럼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해석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사운드는요 뭐뭐처럼 들리다야. 그래서 뒤에 항상 형용사가 오는 이형식입니다.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돼서 구조적으로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해서요, ly를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 ly를 쓰면요,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진짜입니다. 사실 진짜예요. everyday, 매일의 행동이 주어 표시해볼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대시 나왔지. 이 행동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네요. 여기서 가로 닫아볼까? 그러면 help는 동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help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요, 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명사 뒤에서 대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관계대명사구나, 꾸며 주는 거구나 해서 해석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와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도와주는 행동은, 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동들이 또한 도움을 주는데, 뭐에 도움을 줘? 세이브 하는 것을 도움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to save가 와도 맞아요. endangered species. 자, endangered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danger라는 말이 위험이고요. ed가 붙었으니까는 위험에 처한이 되는 건데, in danger 하게 되면요, 멸종 위기에란 뜻이 생기는 거야. 멸종 위기에 종들을 세이브 해주는데, 뭐 해주는데? 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물들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됐지?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세이브는 절약하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에서의 세이브는 구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의미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가볼게. How does it work? 자, 이때 work는요, 작용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죠? Let's take a look at. 한번 들여다 봅시다. 됐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Species, 종, in danger. 자, in danger 하게 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위험에 빠진. 같은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써도 돼요. In need. 그러면 in need 하게 되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라는 표현이라서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호랑이들은 콤마 동그라미 동격이죠. 주어 표시해봐봐. 그럼 주어가 지금 주어 했으니까 동사가 나와야겠지. 그럼 지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학교에서는 우리 이거를 동격이라고만 배웠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때 동격에 집중하지 말자고. 세상에 가장 큰 패밀리 스피시스의 한 종류인 타이거는인데, 야,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뭐야? 페레이는 이거 무슨 뜻이지? 고양이과의 이런 표현일걸요? 고양이과의. 고양이과의 종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타이거는 have long been, 오랫동안, 비동사에서 끊어주자, 뭐뭐였습니다. 아시아의 숲속의 왕이었었습니다. 태규가 있었으면 태규가 왕인데 너는 숲속에 살지 않고 도시에 사니까. 가자. 디스파이트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많이 봤지,
while은 뭐뭐한 반면에 아니면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와 같은 양보의 접속사와 같은 경우에서는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지만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항상 명사의 형태로 와서 이렇게 being이 온 거야. 해석을 해보면 being the dominant, 지배적인이죠. 프레젠트 하게 되면 뭐지? 약탈꾼, 약탈자, 포식자라고 하자. 그들의 habitat는요, 서식지. 단어를 알면 좀 편할 텐데, 우리가 단어가 조금 안 되어 있으니까 가볼게. 그들의 서식지에 지배적인 프레데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됐어? 다시, 그들의 서식지, 호랑이의 서식지에서의 지배적인 그 포식자로서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they, 그들은 move, 움직입니다. 조용히 움직이고요. 그리고요, remain 합니다인데, 자, remain은요, 남다라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왔지. 선생님, unseen은요, pp인데요. pp도 결국은 과거 분사도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remain이라든지, keep이라든지, stay 또는 뭐 stand도 있을 수 있는데 stand는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얘네들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요 이형식 동사로 쓰여서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remain 대신에 keep이나 stay를 집어넣 대신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unseen은 그는 보여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지 않는 거야 보여지지 않는 거지 해석해 보면 pp니까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용히 움직이고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됐습니까? 다시 그 지배적인 그들의 서식지의 지배적인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데이 그들은 조용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보여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미지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옛날에 이거 우리가 외우면은 보통 애들이 고대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옛날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자 must have plus pp가 나왔네요. 이거는요 must는 시험 문제 그 문법 문제로 맨날 나오는 게 이거밖에 안 나. should have plus felt를 쓸래 아니면은 must have plus pp felt를 쓸래라고 물어보면 must have plus pp 먼저 하면은 얘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야. 슈드 해브 플러스 PP 하게 되면요 뭐뭐 했어야 했다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지 그러니까는 얘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따위가 보여진다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는 과거 사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추측 또는 강한 의심이 생긴 거지. 그럼 여기서 볼 때 얼마나 상상해봐 얼마나 고대의 사람들이 must have plus pp니까는 느꼈는지를 느꼈었는지를 뭐를 느꼈어? when encounter tiger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encountering tiger 뭐뭐 했을 때? 마주쳤을 때 encounter가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입니다. encounter가 우연히 마주치다니까 호랑이를 그 야생에서 in the wild 야생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어떻게 느꼈음에 틀림없는지를 한번 상상해봐 이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느껴야 느꼈어야 했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또 되는 것처럼 보이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강한 추측이야. 분명히 무섭게 느꼈을 거니까 그걸 한번 네가 한번 상상해봐 이거 얘기니까 알겠죠? 수요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must 쓸래? should 쓸래?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여기서는 추측입니다. 알겠지? 유감이 아니라 it is no surprise. 자 여기 형광펜 밑줄 이거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야. 놀라운 거야? 놀라운 게 아니야? 놀라운 게 아니지. it is no surprise. 놀라운 게 아니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당연하다 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놨지? 놀랍지 않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합니다. 뭐가? 호랑이는 have been pp지 아마도 been pp니까는 두려워한 거야 두려움이 되어진 거야 가자
호랑이가 당연한 거야.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야. 당연해. 호랑이들이 have been feared. 두려운 거야. BPP니까는 두려워 당한 거야. 두려워짐의 대상이었던 거지. 두려워졌고. 그리고 경배한 거야. 자, worship이 경배하다, 찬양하다야.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디 없은 건 경배한 거야, 경배 당한 거야. 경배 당했지? 네. 숭배되어졌습니다. 누구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per century. 이 century는 100년이니까는 수백 년 동안 인간에 의해서 숭배받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됐지? 자, 여기서는요, 지금까지도야, 콤마 동그라미 standing, 서 있어요. 뭐로 써 있어요? as symbol로 써 있습니다. 심볼이 상징이죠. 힘의 상징으로, 그리고 용기의 상징으로, 힘과 그리고 용기의 상징으로서, 용기의 상징으로서, 이때 standing은요, 뭐뭐에 있다야. 상징으로서 있는 것이 당연히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됐죠? 넘어가보자. 아직 하나 남았네. 아하, 이런 게 서술형 문제라 많아. 그 사실은 하고선요, 바로 대시 나왔죠? 그 사실, 어떤 사실? 요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더 팩트는 사실은이라고 태규가 해석을 했어도, 태연아,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근데 동사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가로닫자. 이러한 사실, 어떤 사실이? 고대의 락이 바위고요. 페인팅은 그림이니까 무슨 그림이야? 바위 그림은 피처를 특징으로 하는데요. 타이거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는 그 사실은 쇼스 보여줍니다. 얼마나 가까이 호랑이들이 have been related,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그래서 얘는 가까이라고 하지 말고 부사로다가 밀접하게라고 하자. closely는요. 얼마나 밀접하게. 자, 여기까지가 의문사. 그리고 주어 have been related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 보이죠? 얼마나 호랑이들이 have been related to, 관련되어 있었는지를요. 인간에게 throw out 하게 되면요. 뭐뭐에 걸쳐서 뭐뭐 내내, 이제 시간의 의미니까 이거자. 역사 내내, 역사 전체적으로 인간에게 얼마나 관련했는지와 관련되었는지들이야. 관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고대 벽화에도 있다라는 얘기는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 보자. At one time. 자, 한때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At one time, 한때. 호랑이들은요, were founded,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found가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쓰이면, PP로 쓰이게 되면 발견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found에 ed가 붙게 되면요, 이때는요, 설립된이 되는 거야. 만들어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ed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한때 호랑이들은 발견되어졌습니다. All across Asia인데, all across 한 번에 외우라는 거죠? All across면요, 전역에서. 전역. 전체적인 지역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From Korea부터 to Turkey까지. 아, 그러니까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호랑이가 다 있었대요. 하지만, 그 세상에 타이거의 인구는요, 사람이면 인구지만요, 동물한테는 개체수라고 하죠. 그 호랑이의 개체수는요, 자, 이런 거 막 빨리 밑주고, has been, 이번엔 PP야, have been ing야. 태연아. have been ing지? 이때는 능동으로 해석해야겠죠? shrink는요, 감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decrease가 있는데요, 얘도 감소하다고요. shrink도 줄어들다, 감소하다고요. 가볼게. 그래서, 그 호랑이의 인구는, 개체수는요, has been shrinking니까 능동이 아니야.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인구가 감소된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능동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illegal. 요거는요, 대문자 I고요. 대문자 I야, 요거는. 대문자 I. 니네들도 이렇게 되었냐? 원래는 illegal. 이렇게 쓰는 거지.
불법적인. 여기 IL이 동그라미 쳐. 그럼 리걸만 우리가 볼수 있겠지. 리걸이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 그치, IL부터는 불법이지.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지가 처음 대답하는 것처럼, 아는 거 대답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내가 왜 세 번을 얘기했는데 지금만. 저건 불법이지라고 하고 있냐. 아, 웃긴 놈이네. 가볼게. 이러한 합법적인, 불법적인 사냥과 그리고 헤비테이트의 상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났어. 합법적인 불법적인 사냥과 그리고 서식지의 상실은 두 가지야. 원인이 되겠지. 호랑이가 감소하기는 오늘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불법적인 사냥과 서식지의 상실은 둘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구 뒤에 있는? 이러한 감소 뒤에 있는. 디크리즈가 감소했었지. 슈링킹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비하인드면 어디 뒤에 있는 이거야. 이러한 감소 뒤에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유 두 가지가 뭐가 나왔어? 불법적인 사냥하고 서식지 상실이 되겠죠. At the start of the 20세기니까요. 20세기 초반에 시작이니까요. 20세기 초반에 이것은 어허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거를요 서술형 문제로 내죠. 이것은 추정되어집니다. 데디아라고 추정되어지는데 거기에는요 대략 약 approximately 대략 약 만 개의 만 마리의 야생의 호랑이들이 있다라고 추정되어졌습니다. 이게 서술형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보통은 여기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니까는 시제의 변화는 생기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여기 봐봐. 그래서 이거는 바뀌기 쉬워. 뭐라고 하면은 잘 봐봐. 야 되게 잘 봐. 진짜 쉬운 거 할 거야. 따라해봐. 접속사 지워. 주어가 일치하면 지우는데 주어가 일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지. 그냥 그대로 내비둬.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과거지. 여기도 과거지. 그러면은 접속사 지워졌으니까는 주어는 필요 없었으니까는 to be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추정되어지는데 대략적으로 뭐뭐가 되어졌다고 만 마리의 타이거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There are few. 여기에 됐고. 잠깐만. 그래서 to be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이겁니다. 됐어요. 됐어?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를 해줄게.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공식처럼 해. 이따가도 또 나와. 이거 무조건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적어주기로 하고 일단 첫 번째 따라봐. 접속사 지우고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다른 방법으로 할게. 지금 대절에 이렇게 하자. 대절에 주어를 원래 사실 주어는 아니지만 대절에 주어를 2세 자리로 그럼 뭐로 시작하는 거야? There. 다시 첫 번째 대절에 주어를 2세 자리로 두 번째 자 보냈어 대어 보냈어 그 다음에 there was estimated 똑같이 써줘 여기까지 됐고 대절에 주어가 지금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지윤아 봐봐 집중해 사라졌지 그럼 더 이상 대시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왜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주어 부분이 빠졌으니까 사실은 얘는 주어는 아니지만 그럼 대도 지워 그럼 누구만 덜렁 남아 워만 남지? 워만 남았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얘도 가고 얘도 가고지? 그러면은 to be를 쓰는 거야. to 동사원형 쓰는 거야. 나머지 거 똑같지. 그래서 there was estimated to b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가볼게. 최근에, 하지만 최근에 3 of 9, 9개의 subspecies. sub는요, 이게 아라고 해서 아종이라 그래서 그 만약에 여기에 고양이과가 있으면은 고양이과에 호랑이 있고 호랑이랑 비슷한 사육행위 있고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아종이라고 하나 봐. 그래서 호랑이의 아홉 개의 그 종류 중에 세 개가 아홉 개 중에 몇 개가 세 개가 have become 어떻게 됐습니다? 멸종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extinct 밑줄고 얘가 멸종된이라는 표현입니다. 멸종된. 임팩트 사실. It is now. 이것은 이제 또 나왔어. 똑같은 거 나왔어. It is now. 예측되어집니다. That 뭐뭐라고 예측되어지냐면 There are few. Few than 하게 되면 이거 한 번이가 이하야. 이하.
주의해야 될게 두 가지야. fear는 셀 수 있는 거에서만 쓰기 때문에 less than 하게 되면요, 여기선 틀린 게 되는 거야. less than 하면 틀려. 왜? 얘는 셀 수 없는 거 이해하고 fear는 셀 수 있는 거 이해하니까. 뒤에 4,000마리의 타이거가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 문제로 나올 때는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fear의 반대말이 모어입니다. 모어가 들어가도 틀렸지.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4,000마리 이상이 나가야 돼? 이하로 가야 돼? 4,000마리 이상이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종들이니까 4,000마리 이하로 가야겠지. 그래서 내용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또 틀리게 되는 거야. 야생에서 살아있는, 살아있는, 살고 있는 그 4,000마리의 타이거들이 4,000마리 이하라는 게 추정되어집니다. 됐어?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지윤아 잘 봐. 너라도 잘해야지, 너라도. 자, 따라해봐. 접속, 대절에, 주어가, 이세 자리로. 그럼 이 대신에 뭘 쓰는 거야? there 썼지. 나머지 거 똑같이 써. is, now, estimate 야. 그러면 there가 사라졌으니까 that은 더 이상 필요해,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않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아가 남았는데, 이 주어가 사라졌고, that도 없으니까 동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지. 그럼 시제를 보니까 얘도 현재, 시제가 같아 달라. 같지? 그러면 to be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to 동사 원형으로. 그 해석해 보면 저거 보면 there is now estimated to be fewer than 4,000 tigers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어렵지 않지? 이따가 또 나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따라해 보세요. 대절에 주어라 이세 자리로. 그럼 이 대신에 뭘 쓰고? there 쓰고. 그럼 생각해 보자. 대시 대절에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접속사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지. 얘도 지워. 그러면 여기다가 R을 쓸 건데 이제 R을 바꿔줄 거거든. 그럼 to를 붙여서 바꿔줄 건데 지금 얘도 현재면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고. to be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또 까먹지만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가볼게요. 사실 이것은 4,000마리 이하에 살아있는 게 4,000마리 이하라고 추정되어집니다. 몇몇 전문가들은요 심지어 예측합니다. 그 세상의 야생 타이거들의 마지막은 will disappear, 사라질 거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책에 집중해, 내용에 집중해. within 뭐뭐 안에 사라질 거야? 그 다음 10년 안에 사라질 겁니다. It, 이것은 would be 매우 슬픈 일이 될 겁니다. 만약에 there 거기에 no more, 자 no more 하면요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No more 더 이상 뭐뭐 않다 맞나? 왜 여기서 없어졌지 이게? 그러면 거기에 더 이상 야생 타이거들이 없다면, 그래서 노모어는요 뭐뭐가 없다, 저 노모어는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표현으로 적으세요. 더 이상 뭐뭐 않다. 선생님 저는요 더 이상 뭐뭐 않다 이걸로 외웠는데요. 노롱거랑 똑같아요. 근데 노모어보다는 노롱거를 더 많이 쓰죠. 더 이상의 야생의 호랑이들이 없다면 슬픈 일일 겁니다. Would it really matter? 그러니까 이때 matter는요 매러가 동사로 쓰였을 거겠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니? 이 정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데. 자, 그쵸. 매러는요, 중요하다는 동사입니다. 하지만. 도우가야 뒤에 혼자 쓰이면요, 하지만. 또는 그런데. 만약에 야생 호랑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니? 뭔 소리야? 중요한 일이잖아. 한번 볼까? 결국, 자, after all 밑에다가요, 어쨌든이라고 적자. 어쨌든. after all. 어쨌든, 우리는 could still see,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요, 야생에서도,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watch,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어요. About them on TV. 그들에 대해서 하는 TV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뭐 그게 중요한 이거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뭐 정말로 중요하겠어? 어쨌든 너네들은요, 뭐를 볼 수 있는 거야?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고, TV에서도 볼 수 있잖아. Shouldn't we be? 자, shouldn't가요, 얘가 의문문이면 해석하기 그러면은, 원래 자리로 갖다놔. 해석이 편해지는 거야. 우리가 shouldn't be 되면 안 될까? 좀 더 걱정하면 안 될까?
about protecting human being, 인간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하면 안 될까? 어쨌든 우리 보는데 인간들을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바로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누구를? 타이거를요. 타이거를 보호하는 것을 필요로 해. 인어더트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약간 띠껍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맞잖아. 지금 보호하자고 얘기하는데 약간 띠껍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지. 다시 이것은 매우 슬플 거야. 만약에 더 이상의 야생 타이거가 없으면. 띠껍게는 여기서 시작해. 근데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어쨌든 우리는 그 호랑이들을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 관한 프로그램도 볼 수 있잖아. 차라리 우리가 좀 더 인간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지 않겠어? 약간 띠껍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타이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이거도 보호해야 된대. That is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봤는데요. 만약에 시험 문제는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 This is why를 쓸래? This is because를 쓸래라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1, why로 쓰게 되면요. 그래서란 뜻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2번 because로 해석이 되잖아요. This is because로 가게 되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요 결과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테고 여기서는 원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보면은 지구의 모든 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우리도 위험한 이유가 나왔으니까 원인이 나왔으니까 because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시험 문제 해석상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 있고요. 선생님 믿으세요. 인터커넥티드. 자 지윤아, 인터는 서로서로야. 커넥트는 연결하다지. 그럼 서로 연결이 이디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빈칸으로 나와도 딱 좋아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뒤에 내용은 뭐야? 호랑이랑 우리랑 뭐하자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이것까지 포함이에요. 박수를 쳐요? 자, 우리의 서로 연결된 세상. Think, 생각해 보세요. What would happen? 자, what would happen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표현이야. 만약에 그 호랑이들이 become extinct. 뭐가 된다면? 멸종이 된다면. 멸종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exist가 존재하다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붙었지? ing가 붙었죠. 그러면은 지금 뭐 현존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지금 존재하면서 분사구문으로 쓰였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분사구문으로 쓰였네.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자. 분사구문이니까 그 음식의 체인이니까는 먹이사슬이라고 하자.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존재하면서 위치하면서 exist 존재하다 존재하면서 they 그들은 maintain 유지합니다. 개체수를 유지해요.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문장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명사 뒤에서 다시 주어 동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윤아 새로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온 다음에 목적어 없으니까는 아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이 돼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럼 관계되면서 대시대금 꾸며주는 거야. 그들이 자 프레이 온 하면요 여기서는 그냥 먹이를 먹다라고 잡아먹다라고 되는데 주식으로 하다 이렇게 적으세요. 삼종 주식으로 하다가 아니라 그 주식이 아니라 주로 먹는 식품이지 그들이 주식으로 하는 동물들의 인구를 그들이 유지합니다. 개체수를 유지하는 거죠. 서치지 예를 들면 사슴이나 보어 같은 거. 보어가 뭐지? 오케이. 와, 시험 문제 보이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 이게요, 시험 문제를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이거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데, 이거는요, 어떻게든 나오는데, 얘가 without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요, 뭐뭐 없다면이라는 without 가정법입니다.
위드아웃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위드아웃 가정법은요,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어요. 여기 밑에다 적어볼까요? 뭐 뒤에 거는 상관없고요. 앞에 있는 지금 위드아웃만 생각하면 돼요. 위드아웃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첫 번째 얘를요 꼭 기억해도 이 순서를 꼭 지키세요. 버퍼로 바꿀 수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버퍼. 그럼 버퍼도 뭐뭐가 없다면이란 표현이야. 뭐뭐가 없었다면. 두 번째 이거를 이렇게 외우세요.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왜 버퍼로 하면 선생님이 수년간의 경험상 if it were not for로 바꾸는데 꼭 다 써놓고선 서술형 나왔는데 for를 꼭 빼놔 이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버퍼부터 시작해서 for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그리고 if it were not for도 뭐뭐가 없다면 이런 표현인데 if가 생략된 가정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if가 생략이 되면 if가 없어지면 were가요 문장이 앞으로 나와. 그래서 it하고 자리를 바꿔서 were it not for야. 그리고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없었다면이라는 without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문장이 몇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오지. 그 위에다가 호랑이가 없었다면 이것은 어쩌고 어쩌고 했을 겁니다 라고 문장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바꿨을 수 없는 것은 나머지 내가 다른 것은 해갖고 다섯 개의 문장이 나서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 다시 without, buffer,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if가 사라지면 were, in, not, for 해서 소리처럼 외우면 되는데 얘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가정법이라 그랬지? 가정법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사실과 반대야. 뭐라고? 사실과 반대를 사실로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건 말로 외우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이거지. 타이거가 없었으면 이러한 종 사슴이나 보월, 태규 여자친구 같은 애들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in number, 수에서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할 거다지. 다시 타이거가 없었으면 이러한 종류들은 빠르게 증가했을 겁니다. 수에서. 반대로 얘기해봐. 호랑이가 뭐 했기 때문에? 없었다면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할까? 있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한다,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다.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의 낱만 하나씩 붙여주면 돼. 여기에 나타나를 붙여주면 되고 얘가 과거면 현재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다시 타이거가 뭐 했으면? 있기 때문에야. 뭐라고? 얘 낫이 있으니까 낫을 없애줘야지. 타이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종들은 빠르게 증가했다야 증가하지 못했다야. 증가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 직설법. 그러니까 문장이 몇 개가 나와? 다섯 개, 여섯 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꼭 유치하게 요거만 가정법 바꾸는 것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직설법으로 나왔을 때도 같은 문장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고. 나중에 보세요. 이러고 시험지 공나면 애들 많이 틀리지. 가보자. 무조건 시험지 나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음식의 자원 베지테이션. 베지테이션이 뭐지? 식물이라고 초식 동물이라고 초식이라고 해야 되나? 초목. 풀과 나무가 되겠지. 그들의 음식 자원인 풀과 나무는 우두비긴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사슴 새끼들, 고라니 새끼들 나갖고 다 처먹는 거야. 호랑이가 없어서 그래. 호랑이가 있었으면 우리나라에도 고라니 없어. 근데 우리나라 호랑이 없으니까 고양이가 지금 짱 먹고 있죠? 새도 잡아먹고. 이것은 커우지 야기시킬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5 적어. 커우지 야기시키다 대표적인 5형식 동사야. 그러면은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 형태로 나온다 그랬지.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새들과 곤충들이 잃어버리도록 할 겁니다.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도록 할 거고, and 그리고 더 큰 동물들은 때부터 가로 열자. 프레이온.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프레이온이 무슨 뜻이랬어? 뭐뭐를 주식으로 하다 먹이로 삼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들을 먹이로 삼는 이러한 더 큰 동물들은, 그러니까 새들이나 곤충들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동물들도 곧 run out of food, 음식이 고갈되다라는 표현이야. 음식을 고갈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바닥날 겁니다. Eventually, 결과적으로 그 전체 생태계는 에코시스템, 생태계야, 시스템이면 개라는 표현이야. 생태계는 would be affected, 영향을 줄 겁니다가 아니라 받을 겁니다. 수동태도 우리 조심해야겠죠.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인간들도 no exception, 예외가 아닙니다. 자, exception이 예외니까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as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와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우리가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도 아닙니다. For everything,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훈아, 여기까지 해석이 됐지? 태기야, 봤지? 그럼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면 다시 봐봐. 명사 뒤에서, 누구 뒤에서? 명사 뒤에서 주어동사가 다시 새로 나왔지? 접속사 없이 나왔지? 똑바로 봐. 명사 뒤에서 주어동사가 새로 나왔어. 접속사 없이.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생략된 거야. 어떻게 목적격이냐고 볼까?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뭐뭐슬이 나와야 되는데 살아남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야. 살아남기 위해서 뭐뭐슬이야. 뭐뭐 위해서 뭐뭐슬인데 지금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죠.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공기, 물, 그리고 뭐, 뭐를 포함한? 물, 음식을 포함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This is how, 밑줄 그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 이러한 방법으로 그 disappearance, this의 네모처 appear는 나타나다고요. ANC는 명사형 전미사니까 disappearance 하게 되면요, 사라짐 또는 소멸. 하나의 싱글, 하나의 종의, 한 종의 그 소멸은 이 cancel it,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행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